알려줘. 나 이거 안 해봤어. 나도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. 아, 그래? 야매. 야매? 귀여워. 좋아, 괜찮아. 일단...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지. 쳐볼래? 너부터? 사실 제일 중요한데, 큐거리가. 아, 좀 어렵긴 한데. 갑자기. 큐거리. 한 번밖에 안 쳐봤다니까.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?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저 파이팅 넣어주는 거. 아, 나도 못 치는데, 근데. 오, 약간 표정,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, 지금. 오. 오. 동공 지진 일어났어. 와. 대박. 못한 다음에. 와, 진짜 잘한다. 잘한다, 쟤. 지금 큐거리하고 이게 각을 되게 잘 재네. 아니, 내가 처음 쳐보는. 봐줘? 어. 알았어. 더. 어. 자, 다리를. 어. 더 벌려. 시선을 더 내려서 공 이렇게 봐. 이거 손이. 잡아봐, 자세.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. 오케이. 어. 이쪽은 손가락을. 어. 이쪽은 손가락을. 되게 자연스럽다. 근데 표정이 밝잖아. 근데 사실 아까보다는 뭔가 더 설레어하는 느낌. 맞아. 그리고 연 좀 낮추, 이렇게 좀 일찍 써, 수직으로. 오케이. 와. 공감하고. 그래도 잘 쳤다. 가르쳐주니까 확실히 이게 다르네. 웃는 게 이쁘다. 한번 술을 써볼까? 그래. 재밌었어, 포켓볼? 재밌었는데. 좀 열받았어? 아니. 아니지. 재밌었으면 다행이지. 얼굴이 뜨겁네. 마시자. 벌써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벌써 중3이네. 근데 우리 작년에 연락 한참 했을 때 갑자기 연락을 끊긴 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. 우리가 왜 연락이 잘 안 됐나.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나한테 좋다고 고백을 했었잖아. 진짜? 와. 우리 서로 할 것 많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좀 이렇게 거절했다.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? 아, 약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. 그때 내가 좀 많이 오버하긴 했어. 와, 말 다 했다. 근데 그게 나도 너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같이 좋다고 연락해놓고 상관 차고 나니까 나도 후회 많이 했지. 그래서 내가 계속 연락하려고 고민했다고 얘기했잖아. 근데 너가 바쁘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연락 안 한 건데. 어떻게 봤네? 맞췄네. 너는 그러면 나랑 연락 끊기고 나서 누구랑 연애한 적 없어? 나 여자 없어. 대답이. 아니, 인턱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. 아, 저런 표현이냐? 우리 나이 때나 하는 거야. 인턱이 이상해요. 나는 너랑 연락 끊기고 그 전도 없고 그 후도 없었어. 좋아하는 사람. 그럼 좋아했다는 거네. 야, 이거 진짜다. 좀 내가 힘들 때 전화 자주 했다. 이건 누가 부족하는 거야? 지인 같아. 그럼. 아니, 내가 너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. 선물?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까 고민을 했어. 어.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가 저스틴 비버 좋아한다고 나한테 했었잖아. 어. 근데 그게 1년 전 얘기라서 아직
어디까지 좋아할지 내가 고민을 좀 했다? 아 근데 나 아직도 좋아하긴 해. 노래 나오면 앨범 다 들어. 아 진짜? 어. 야, 저스틴 비버를 데려올 수 없어. 귀여워. 뭘 사온 거야? 만든 거야? 선물인데. 뭐. 샀어? 샀지. 너무 귀여워. 너가 아직 저스틴 비버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. 어. 나도 너 좋아해. 나도 너 좋아해. 어, 뭐야, 저 아, 인탁이 저렇게 오는 걸 처음 보네. 인탁이 진짜 전 거의 현실 웃음이었어. 그렇지. 야, 현우 터진 거지. 진짜. 라임 괜찮았던 것 같아. 그치, 진짜? 라임으로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해봤어. 덥다잉. 아, 덥다.